성정시로 258권 성정 22년 10월 7일 경술 첫 번째 기사 1491년 명홍치 4년 임금이 헌릉에 가서 몸소 제사하였다. 어가가 돌아오다가 삼전도에 이르러 선상에서 종제를 대접하였다. 대주정소에 이르러니 왕세자가 어가를 맞이하였다. 성종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7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유학 정형이 상서하기를 신의 아비 정수가 사헌부 감찰에 제수되었는데 사관원에서 신의 아비가 맏형과 누이와의 송사에 관여하였다 하여 논박하여 서경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의금부에서 이미 신의 아비가 간여되지 않은 자취를 핵실하였었는데 지금까지도 이미 판명된 일을 거론하여 허물이 있는 곳으로 밀어넣으려고 하는 신은 통분하고 민망함이 더욱 심합니다 하였는데 사관원에서 거기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정수가 내수사에 정장하여 정진의 집값을 나누어 가지고자 하여 한성부에서 입송할 때에 해당 관리를 초빙하여 술과 음식을 대접하였었는데 그 어미의 문기와 보수를 고찰하기에 이르러서는 말하기를 형 정회에게 노비를 별도로 지급한 문기를 빙고하기를 청합니다고 하였으니 그 형과 틀어져 다툰 것이 분명합니다. 청컨대 수리하지 마소서 하니 명하 영돈형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심해 윤필상 홍 1급의 윤호는 의논하기를 아랜 바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명하여 정수의 공사를 고찰하여 아래라고 하였다. 성종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8일 시내 첫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양형고 주부 정수가 쌀과 콩을 계산해보니 206이나 손실되었으므로 해조에 보고하여 고자에게 나누어 징수하게 하니 고자, 종생 등이 상언하여 진소하였다. 전교하기를 양형고의 쌀과 콩은 오로지 어진이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인데 쌓아둔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쥐 때문에 손실되기도 하고 흙이 섞이기도 하여 부족하게 되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인데 고자에게 쥐를 물어 징납하게 하면 애매한 일이다. 지금 징수하지 않고 특별히 쌀과 콩을 내려주어 감손된 수를 채우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승정원의 사례기를 오래되어 모자라게 된 수를 이제 와서 나누어 징수하는 것은 과연 애매한 일입니다. 지난번에 학전을 넉넉히 주어 학교를 대우하는 것이 지극하였으니 또 쌀과 콩을 더 하사는 것은 역시 한때의 은혜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9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밤에 큰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우박이 내렸다. 선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9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명하여 성균관에 쌀 300섭 면포 500필 정포 500필을 내려주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내가 양형고의 쌀과 콩이 많이 감손되었다고 하여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성균관은 어진이를 양성하는 곳이므로 특별히 내려주는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9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지중추부사 김종직이 글을 올려 사직하기를 지난해 7월에 신이 질병으로 인하여 직임을 해면해 줄 것을 개청하였는데 윤화하지 않으시고 조리한 다음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신이 그 글을 받들고 항공하여 신등이 진실로 조금만이라도 낫는 다음에 비록 운천모욕을 하지 못하더라도 즉시 상경하여 성은에 살해할 것을 생각하였었는데 마음만 먹고 있지 그 뜻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기증인 날로도 하여 온갖 행위에 있어 정신이 아득하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또두 발을 놀림에 있어 발걸음도 옮기기가 어려운 것이 이미 반년이 되었으나 전혀 나을 기미가 없습니다. 가을철이 다 끝나가고 추위가 이미 이르렀는데도 온천에 목욕할 것은 아직도 기약하지 못하니 신이 병들어 누워서 통화남을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삼가 생각하건대 외지에 병들어 있은 지가 하루나 한 달이 된 것도 아닌데 외람되게 조정에 녹용되어 있으니 마음이 진실로 미안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성상께서 간절한 정성을 굽어 살피셔서 신의 직임을 체임토록 명하시어 의원을 찾아 병을 치료하면서 여생을 보존하게 해주시면 지극한 소원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하였는데 옷살로 비답하기를. 병으로 인하여 사면하는 뜻은 잘 알았다. 내가 생각하건대 경은 한결같이 덕을 지키고 독실하게 임금을 사랑하여 일찍이 경하게 모시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좋은 계책을 여러 번 진달하였으므로 내가 매우 아름답고도 중하게 여겼었다. 그래서 낮은 관직으로 대신하도록 명하여 직접 경사를 읽게 하였다가 높은 품계에 발탁하여 사업을 성취할 수 있게 하려고 하였다. 바야흐로 어진이를 임용하는 것을 의심 없이 하려고 하였었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 귀양하고 고향에 머물러 있으면서 세월이 지체되었으므로 완전히 나았다는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렸었는데 문득 사면하는 글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아 온갖 감회가 달아서 생겼다. 병 때문에 사직하는 것이 비록 자기의 처신에는 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경을 중하게 여겨들어 주지 않음이 어찌 나에게 잘못이 되겠는가? 사직하는 것을 윤회하지 않고 특별히 양의를 보내어 그 병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니 경은 나의 뜻을 본받기 바란다 하였다. 성종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0일 개척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황사 휴가 아뢰기를 형조판서 노공필은 사소의 대장으로서 3일씩 서로 번갈아가며 입번함으로 옥송이 지체되고 있으니 청컨대 대장을 개차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특진관 이육이 아뢰기를 지금 대전을 인쇄하여 반포한 뒤에 수교하라고 명하셨는데 만약 빠짐없이 인출한다면 신법이 많아서 반드시 뒤에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영세에 법이 될 만한 것을 발주하여 다시 교정해서 인쇄 반포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해라 하였다. 선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0일 개측 두 번째 기사 군자감 판관 유형 등두 사람이 윤대하다. 성종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0일 개측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0일 개측 네 번째 기사 성균관 동지사 이익극증 등이 유생을 거느리고 전문을 올렸는데 쌀과 배를 하사하고 술을 대접하라고 명하였다. 성종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0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0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0일 을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0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에서 제도의 연분의 등재에 대해 의논하여 아뢰었는데 윤필상 이철균 한칠의 이승원 노공필 민영경 이집 이병 윤탄은 의논하기를 제도 관찰사의 개본에 의하여 시행하소서하고 이겁돈 권건 김우신은 의논하기를 금년에 제도의 농사가 제대로 결실되지 아니하였으니 세금을 거두는 수량은 지난 여름 해와 비교할 때 33,706섬이 부족한데 전라도의 감손된 수량은 22,300여섬이고 그 밖에 육도의 감손된 수량은 총계하면 다만 12,400여섬입니다. 전라도의 농사는 다른 도에 밑돌지 않았는데 등급을 매긴 것이 너무 가볍습니다. 그 하전 중전은 한 등급을 더 올리고 그 나머지 제도는 모두 계본에 의하여 시행하소서하였다. 영도령 이상은 마치 밀로 인하여 빈청에 나아갔는데 전교하기를 금년에 군수를 많이 비축해야 하는데 전라도에는 농사가 조금 잘 되었으므로 호주에서 의논하여 등급을 올려 세금을 거두고자 하니 나의 생각도 옳다고 여긴다. 어떻겠는가? 대체로 금년에는 서리가 일찍 내렸고도 수재까지 들어서 농사가 제대로 결실이 되지 아니하였는데 지금 만약 등급을 더한다면 군수는 비록 조금 도움이 되겠으나 신 등의 의견으로는 계본에 의하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가하다 하였다. 성종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0일 을묘 세 번째 기사
호조판서 예극돈이와 사례기를 홍화, 지초, 매실, 양모 등의 곡물을 금년에는 이미 다 바쳤는데 또다시 명년의 곡물까지 인납하게 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양모 같은 것은 그만이지만 지초, 매실, 홍화 같은 것은 모두 제철이 아닌데 만약 인납하게 한다면 수령이 반드시 백성에게 거두어 드릴 것이므로 백성이 받는 패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천근에 무역하여 쓰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인납은 나라에서 경비가 부족하여 다음에 받을 조세나 곡물을 미리 받아들이는 것이다. 선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2일 을미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선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2일 을미호 다섯 번째 기사 고산이의 군공에 대해 논의하다. 서부면 도원수가 고산이의 군공을 올렸는데 1등에는 유호 등 124명이고 2등에는 유중성 등 84명이고 3등에는 김신동 등 71명이며 4등에는 성첩을 지킨 김외동 등 149명이었다.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강지가 만포에 적변이 있음을 듣고 가서 구원하고자 하여 서자명과 의논하니 서자명이 말하지기를 지금 만약 다른 진에서 구원하다가 적이 그 허술한 틈을 타서 침입하면 성이 반드시 함락될 것이다 하였다. 강지가 또 서자명으로 하여금 유호에게 물어보게 하니 그도 가서 구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였는데 조금 후에 과연 적변이 있었다. 만약 강지의 말대로 만포를 구원하러 갔었다면 군기를 크게 잃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강지가 도리어 일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영도는 이상을 불러 이 뜻을 아울러 의논토록 하라 하니 심해 홍 윤호가 의논하기라. 이번에 군공은 기해년의 관례에 의하여 시행하였는데 채탐한 군인은 3등의 예에 의하여 논상하였습니다. 서자명과 유호는 군기를 잃지 않고 성공을 거뒀으니 마땅히 중상을 더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두 1등에 두었으니 다시 무엇을 더 논하겠습니까? 천구일 경우에는 배로 상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1등은 3작업을 올려주고 2등은 2작업, 3등은 1작업을 더해주며 성첩을 지킨 사람과 채탐한 갑사 이석선 등은 2등의 예에 의하여 시행할 것이며 그 중에 천구는 포화로 상을 주게 하소서. 그리고 강제의 말과 유호의 대답은 다만 서자명의 입에서 나왔을 뿐이고 다른 공증이 없으니 아마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두 1등에 두었으니 굳이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라. 이번에 의논을 보건대 성첩을 지킨 자와 출전한 자를 일괄적으로 논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적들은 혹 성의 한 모퉁이에 의지하기도 하고 사면을 포위하여 공격하기도 하였는데 성첩을 지키는 자가 힘을 다해 굳게 방어하여 함락되지 않게 했다면 진실로 공이 있다 하겠지만 이번 경우는 그와 다르다. 가령 큰 진에 병고가 있게 되면 성첩을 지키는 자도 반드시 많을 것인데 그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 윤필상이 아뢰기를 신이 기해년에 서정하였을 적에 보류를 만든 자와 성에 머물러 지키던 자도 모두 농공하였었습니다. 이번에 성첩을 지킨 자도 비록 출전한 공은 없지만 바야흐로 구원을 희망하고 있으니 허태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 신의 생각한 바가 이와 같으나 감히 의심을 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정성의 말이 옳다. 그러나 원수가 이미 그 공에 대하여 등급을 매겨 아뢰었으니 군주를 마음에도 국가에서 어떻게 공에 보답하려는가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지금 만약 성첩을 지킨 자들도 출전한 것에 의거하여 농공한다면 뒤에도 반드시 그것을 본받아 나는 성첩만 지켜도 상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반드시 힘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농공을 하면 마땅히 그 법대로 따라야 하는 것인데 지금 공격과 포위를 한 변도 없으면서 성첩을 지킨 것만으로 공을 삼는 것은 아마도 옳지 못한 것 같다. 이번에 군공은 원수가 이미 네 등급으로 농계하였지만 등급을 매겨 내려간다면 5, 6등이나 7, 8등까지 이를 수가 있다. 나의 생각에는 원수에게 하사여 성첩을 지킨 자의 공로를 다시 등급을 매겨 아뢰게 함으로써 성첩을 지킨 자로 하여금 그 공의 있고 없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논상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심해 윤후가 아뢰기를 상상하니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윤필상이 다시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임금의 작상은 마땅히 군공에 써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고상리의 승리는 국가의 수치를 크게 씻은 것이므로 군졸들이 반드시 머리를 들고 상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니 지금 특별히 언전을 베푼들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기해년의 전례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선조실록 258년 성종 22년 10월 13일 병진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선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3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태일에 초제하는 청사에 이르기를 동지전에 가까운 갑자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 직제하게 물어보라 하였네. 한때 김응기가 서게 하기를 11월 초 1일 갑자 삭단 야반 동지는 곧 역원입니다. 동지전에 제일 가까운 갑자 1에서 동지일까지는 곧 역법에서 이른바 기응입니다. 그 기응이 분재하면 또 갑자 식단의 동지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 갑자 삭단의 동지는 곧 역원이 되는 것이며 동지전에 제일 가까운 갑자도 한해의 기수의 시작이 되고 갑자는 또 간지의 첫 머리가 됩니다. 태일은 천신 중에서 높은 것이므로 그날에 초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하였다. 초제는 도가에서 나온 것이다. 별에 지내는 제사다. 청사는 도가에서 제사 지내는 문체다. 또는 그 문장을 말한다. 삭단은 초하루 날 아침을 말한다. 야반은 밤 12시이다. 분재는 균등을 말한다. 성종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4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주화성지 허침이 와서 복명하고 서북역 연변의 지도와 도원수가 공격해 들어간 도로도를 바쳤다. 성종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5일 무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광릉에 나아가 몸소 제사 지내고 또 봉성전에 나아가 다리를 행하였다. 성종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5일 무어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봉선사는 다른 사찰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일찍이 쌀과 배를 준 전례가 있으니 전례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5일 무어 세 번째 기사 어가가 돌아오다가 주정소에 이르니 왕세자가 어가를 맞이하였다. 명하에 종제 이품 이상과 제장들을 대접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6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어느 사이에 전라도 관찰사 김거금이 치게 하기라 여러 번 내리신 전지로 인하여 나주 금성산의 엄사는 항상 금단을 더했습니다. 그러나 신미 60섬을 해마다 기후소에 바치는데 이 때문에 본업의 수령인 사족 부녀의 출입을 금하고 서인은 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조령에 기재된 도승, 선승, 신포, 신리의 이유는 성주에서 이단을 물리치고 엄사를 금하는 뜻과 크게 서로 모순이 되고 있으니 신미를 바치는 법을 혁파하게 하소서하였는데 명하여 대신들과 의논하게 하였다. 해 윤필상 이급배 이철견 어세겸 이승훈 이극돈 여자신 권근 계무신은 의논하기를 엄사를 금하는 것은 대전에 실려 있습니다. 금성의 엄사에 대해 여러 번 교지를 내려 엄하게 검하였지만 어리석은 백성들이 사설에 현혹되어 법을 어기고 행한 이는 수령이 살펴서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찌다시 신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신민은 곧 검법을 범한 물건이므로 마땅히 관해서 몰수해야 할 것입니다. 참관대 옛날대로 하게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신포는 신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패배 가운데 나라에서 세금으로 거두는 포목이다. 처음에는 무당이나 판수에게서 거두었으나 나중에는 일반 민노에서 1년에 한 포씩 거두어 수령 감사 국가에 각각 3분하여 그 비용을 썼다. 선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6일 김이 두 번째 기사 호조판서 이익극돈 참판 권근 참의 김우신이 아뢰기를
기유년 너희 전례에 의하여 봉선사에 쌀 30섬 면 보정포각 100필을 내려주도록 명하셨는데 지금 국가에 일이 많아 군수가 능력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계에 나누어 보내는 면포도 군수로 사서 바꾸었습니다. 신등이 전례를 상고하건대 쌀만 주고 면포는 주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쌀만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부득이하다면 청컨대 명포의 수량을 감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명포와 정포는 각각 50필을 감하도록 하라. 봉선사는 선왕의 진전을 위해 설치한 것이니 그 중함이 어찌 군수만 못하겠는가. 다만 금년에는 군수가 많이 소비되었으므로 수량을 감한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6일 기미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오순이 입정하여 적을 무찌르도록 명할 것을 정하다. 오순이 상소하기를 삼가 선왕의 법을 살펴보건대 오랑캐가 중국을 침범하거나 신자가 군부를 배반하는 것은 모두 천하의 대변으로서 그것을 토벌할 자가 있으면 먼저 출발하게 하고 뒤에 알리는데 이와 같이 급하게 하면 중국은 하루라도 높지 않을 수 없고 천리는 하루라도 밝히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즉위하신 이래로 오로지 덕으로서 먼곳 사람을 어루만지기를 힘써서 진심으로 와서 기순하는 자는 관대를 후하게 하였으며 우리 국경에서 사냥을 하는 자도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종도둑의 무리들이 하늘 같으신 전하의 인덕을 저버리고 흉도들을 불러 모아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약탈하므로 우서가 도로에 줄을 잇게 되어 성상을 진력케 하였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신이 비의 대책을 잘못 세웠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그 나쁜 짓만 생각하고 은의를 배반하며 천상의 어지럽힘이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습니다. 무릇 혈기가 있는 자는 모두 분하게 여기니 신은 동부남이 골수에까지 들어가 밤낮으로 칼을 갈며 서쪽을 향해 이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주를 오랫동안 보루해 둘수 있겠습니까? 이는 마땅히 대의를 내세우고 군사를 일으켜 빨리 가서 문제해야 할 것입니다. 신이 처음에 유학의 신하가 고중에서 온다는 말을 들었을 적에는 반드시 정토화라는 전제를 반포할 것으로 여기고 사절들과 기운을 가다듬고 멀리 바라보면서 날짜를 꼽아 기다렸었는데 이르기에 미처 뇌여의 은혜만 반포하고 토지하라는 전지가 없었으므로 신은 헛되이 은혜를 받게 됨을 부끄럽게 여기며 바라던 바가 크게 무너졌습니다. 옛날에 병을 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혼란을 구제하고 고약한 자를 주벌하는 것을 의병이라 하는데 병이 의로운 자는 왕도의 정치를 행하게 되고 적이 도전해 오므로 부득이하여 일으킨 것을 응병이라고 하는데 병이 응하면 승리하게 되고 조그만 문제의 한을 품고 그분을 참지 못하는 것을 분병이라 하는데 병이 분하면 패하게 되고 남의 토지나 화보를 이롭게 여기는 것을 탐병이라 하는데 병이 탐하면 격파당하게 되고 자기 나라의 큼을 믿고 자기 백성의 많음을 자랑삼아 적에게 위엄을 보이고자 하는 것을 교병이라고 하는데 병이 교하면 멸망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오랑캐들은 감히 불공한 짓을 하여 한해 동안에 국경을 침범하여 해독을 뿌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한 내용을 받들고 그 죄를 규명하여 토벌하였는 다면 그 군대는 의병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지 분병, 응병, 탐병이 아니며 또한 교병이라고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의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왕자가 백성을 구제하고 피해를 제거시키는 뜻이 아닙니다. 주역에 이르기를 밭에 새가 있으면 잡는다는 것이 이롭다라고 한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옛날 제왕은 백성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으로 난폭한 자를 토벌하되 멀리 기방까지 이르렀고 오랜 세월로는 3년까지 이르렀는데 6월에 출사한 것과 3군에 돈병한 것이 어찌 하고 싶어서 한 것이겠습니까? 진실로 실랑의 풍속과 걸로한 사람은 덕화로만 다스릴 수가 없으며 약하게 보일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당당한 우리나라가 앉아서 하찮은 오랑캐에게 모욕을 당하고도 토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군사는 정당해야 강하지 정당하지 못하면 약하다. 지난해 변장이 공을 희망하여 우리 쪽에서 문제를 일으켰으니 이는 정당하지 못함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군사를 수고롭게 하여 멀리 토벌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대체로 오랑캐는 금수이지 사람의 이유는 아닙니다. 사람이 금수에 대해
사냥해야 마땅하다고 사냥하는 것이지 정당하고 정당하지 못한 것, 강하고 약함은 거론할 바가 아닙니다. 의논하는 자가 또 말하기를 군대로 움직이는 것은 큰일인데 국가에서 지금 바야흐로 북쪽에 일이 있으므로 그 형편이 진시로 일시에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금년 겨울에 수병이 모두 2만여 명이니 정예군도 8천에 못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두 길로 나누어 들어가 공격한다면 반드시 별도로 조처할 필요도 없고 병들도 반드시 더 보태지 않더라도 국가의 치욕을 한번 씻을 수 있을 것이고 백성의 울분을 조금은 풀어줄 수 있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하기가 쉽고 어려운지를 논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만약 문제하는 군사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반드시 징계되는 바가 없어 내년 여름에 변방 백성의 피해는 더욱 반드시 금년보다 많을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적을 견제하려는 뜻을 가엾게 여기시고 신의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뜻을 허락하셔서 들어가 정벌하라는 전제를 특별히 내리셔서 기강을 범한 주의를 묻게 하여 그들의 소혈을 뒤엎고 그들의 여장을 불태워 나쁜 무리로 하여금 주의를 승복하게 하면 병랑의 변고를 종식시켜서 백성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네 명하여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심해 연필상 이급배 이철견 어색영 이승원 이극돈 여자신 권근 이평 김우신은 의논하기라 오순에 입정하자는 계책은 고산이의 승리에 자신을 얻고 드디어 피인에게 위엄을 떨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야흐로 북벌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서정을 한다면 일시에 병행해야 할 것이니는 형평상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수병이 2만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정병이 어찌 8천명이나 되겠습니까? 또 고산의 일은 그들이 스스로 와서 죽음을 자초한 것이므로 우리는 힘들이지 않고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만약 다시 들어가 공격했다가 만에 하나 시여의 군졸이 하나라도 갖추어 오지 못한다면 이는 전공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약 도망하게 되면 다만 헛걸음만 하고 실속 없이 돌아오게 될 우리의 양심만 허비하고 우리의 사주만 지치게 될 것이니 엄한 군사로 철저하게 방어하며 위엄을 양성하고 힘을 비축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들이 만약 침범해 오면 그때 분격해서 한 필의 말이라도 돌아갈 수 없게 하는 것이 참으로 변장의 책임입니다. 하였는데 정교하기를 그 뜻은 진실로 나의 생각과 부합한다. 그 내용으로 하유하도록 하라 하였다. 우선은 매우 급히 군사를 징집 파리할 때 사용하는 깃털을 붙인 경문을 말한다. 시연은 남하고 짐을 운반하는 군사를 말한다. 선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6일 김희 네 번째 기사 홍문관 부재학 김심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혼인은 인도에 중대한 것입니다. 납치하고 혼기를 정하면 부부의 도리가 이미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하면 아직 혼례는 치르지 아니하였더라도 추상하는 제도가 예경에 나타나 있으며 납회를 하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혼인을 허락할 수 없음이 대전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데 곽인의 딸이 비록 간택에 뽑힌 적이 있었으나 이미 허혼하여 전환할 날을 받아놓고 있는데 이제 또 금혼시켰다고 한 이는 예경이나 대전에 있어 둘다 잘못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옛날 당 태종이 정실을 맞이하여 충화를 삼고자 하여 책봉사가 출발하려고 함으로 위증이 그는 허가한 적이 있음을 듣고 급히 표문을 올려 간하니 태종이 크게 놀라 자책하고 즉시 책봉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상사께서는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사자 가운데 태종이 정실을 맞이하려던 일을 인용하였는데 나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대들은 내가 과인의 딸을 금혼시킨 뜻을 아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6일 김희 다섯 번째 기사 임금이 조화성지 허침을 인견하고 말하기를 내가 성지가 바친 지도를 보니 적의 통로가 매우 많다. 그러나 가장 의스러운 곳이 몇 군데나 되는가 하니 허침이 대답하기를 적의 통로가 하나가 아니므로 어느 곳이 의심스럽다고 정확하게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도원수가 군사를 일으켜 문죄하고자 하는가 하니 허침이 말하기를 이극균이 말하기를 오랜께 침범이 그치지 않으니 지금 비록 패해서 달아났더라도 만약 문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반드시 고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군졸도 많으니 비록 군사를 더 증가하지 않더라도 토벌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원수가 서울에 있을 때도 그렇게 계층을 하였으나 나의 생각으로는 지금 바야흐로 북정을 하고 있고 적이 또 패하여 죽을 것을 자초하고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손해가 없는데 굳이 군사를 이렇게 토벌해야 하겠는가? 비록 병력이 넉넉하다고 하더라도 승패를 어떻게 기약할 수가 있는가? 병방 국경을 굳게 지키며 이일대로 하는 것만 못할 것이다 하였다. 하침이 말하기를 영로를 소복시키는 계책에 대해 이긋균이 말하기를 이보다 앞서 향리로 관군을 삼아 임마하게 하였는데 병경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려 다시 그 법을 세우면 거의 소복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만 신이 보기로는 본도의 영로는 서로 거리가 2, 3식이거나 4, 5식이 되므로 영마가 곤패하게 되면 거의 이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승지가 내려간 뒤에 탐호하였는가 하니 하침이 말하기를 하사하신 뒤는 다시 강을 건너 탐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였다. 하침이 또 아뢰기를 복병이 적을 사로잡기는 어렵습니다. 제진의 강 연안에서 지키는 곳이 서로의 거리가 가까운 데는 10리이고 먼 데는 2, 3십리도 되는데 겨우 두세 사람을 나누어 갑옷을 입고 노숙하면서 휴식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밤마다 잠자지 않고 파수를 볼수 있겠습니까? 창성의 별시위 강효복이 신에게 말하기를 복병이 적을 잡으려고 하면 반드시 잡지 못할 것이다. 명년 농사철에는 그들이 반드시 목을 빼고 바라볼 것이니 우리가 만약 배를 많이 모아 군마를 정돈하여 마치 강을 건너려는 듯한 형세를 취하게 되면 그들은 스스로 비호하게 여념이 없을 것인데 어느 여가에 우리 국경을 침범하겠는가라고 하였는데 이 말이 이치에 가깝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복병이 적을 잡 기는 과연 어려울 것이니 진장의 형편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니 하침이 말하기를 강가에 있는 나무를 신이 모두 베개하고 또 모두 불태우게 하여 적으로 하여금 잠복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함정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 놓았는가 하니 하침이 말하기를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어 말뚝을 박아 윗머리를 뾰족하게 하고 그 위에는 줄로 엮어서 적으로 하여금 떨어져서 빠지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 일대로는 편안하게 쉬며 기운을 돋군 군사로 멀리서 오는 필요한 적군을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 임마는 가격에서 말을 갈아대어 대기시키던 일이다. 나라의 관마를 쓰기도 하였으나 마전을 경작하던 민간인이 세우기도 하였다. 영리가도 맡았으나 때로는 향후나 정병에게 일을 맡기기도 하였다. 탑호는 적의 동정을 살핍니다. 선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6일 김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오랑캐가 만약 변장을 찾아오면 즉시 가둬놓고 배와 노를 손질하기도 하고 군사를 버려 공격하러 들어가는 형세를 취하기도 하였다가 고의로 놓아준다면 그들이 반드시 돌아와 그 무리에게 말하여 분주하게 우리를 방어하려고 할 것이니 어느 여가에 침범하러 오겠는가 그것을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심의 윤필상 이급배 이철견 어사경 이승훈 이극돈 여자신 권근 김우신이 아뢰기를 세조 때에 제진으로 하여금 배를 만들게 하고 또 둔병도 하게 하여 기치를 벌려놓고 공격해 들어가는 형세를 취하고 있다가 그들이 와서 물으면 대답하기를 이것은 조정의 명령이지 변장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만 하고 대우하기는 여전처럼 하니 그들은 이유를 모르고 달려가 그 무리들에게 보고하는 등 스스로 의구심이 생겨서 감히 생업을 편안하게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여 숨을 죽이고 분주하였는데 이와 같이 며칠을 계속하자 그대로 앉아서 지쳐버렸습니다. 만약 그 계책대로 한다면 좋기는 하겠지만 단지 지금은 그들이 이미 기순하인데 그 사람을 붙잡아 두고 또 정벌하러 들어가려는 형세를 취하는 것은 사체에 온당하지 못한 듯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성종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6일 김이 일곱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고산리의 군공은 기해년의 전례에 의하여 1등은 3작업, 2등은 2작업, 3등은 1작업을 더해주고 채탐하는 사람은 2등의 예에 의하여 성첩을 지킨 사람은 3등의 예에 의할 것이며 성첩을 지킨 사람이 천구이며 명포 8필을 지급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7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선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7일 경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이 예견과 헌납정탁이 아래기라. 큰일 봉천사에 쌀과 면포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중들이 본래 놀고 먹는 데다가 본사의 주문 또 가만히 앉아서 조세를 거두어들이니 이번에 쌀과 면포를 내려준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윤필상이 대답하기라. 봉선사는 다른 절과는 예가 다름으로 특별히 하사했습니다. 그러나 대간의 뜻은 국놈의 소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봉선사와 정인사는 일찍부터 사급한 전례가 있는데 이는 선왕을 위한 것이지 중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였다. 동지사 이세자가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도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이 예견이 또 아뢰기를. 대전을 반강한 뒤에 수교하여 시행할 조건을 인쇄해서 반파라고 하셨다가 또 곧이어 중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외방의 관리도 오히려 방헌을 잘 모르는데 더구나 세민들이겠습니까? 참 근데 인쇄하여 반포하게 하소서한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무릇 수교는 다만 일시의 폐단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지 영구한 법은 아니므로 인쇄해서 반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신이 일찍이 듣건대 세조의 하교와 모든 경국법이 다 대전에 실려 있으니 유사가 마땅히 법과 대조하여 쓰면 되는 것이지 어찌 반드시 신법을 다시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하고 특징과 이해극도는 아뢰기를 시행해야 할 조건 중에는 일이 같으면서도 제조의 수교가 혹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신이 생각하기에는 마땅히 재산과 제조의 당상 각 일명으로 하여금 회의하여 가부를 참작해서 품지한 다음 인쇄해서 반포하게 하소서한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이 극돈이 또 아뢰기를 지난번에 공천을 모집하여 강원도에 이주시켰으므로 제읍의 누비가 다토 응모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외방의 제사인 노비는 오히려 가하겠지만 제읍의 경우는 노비가 본래 적은 데다가 역사가 매우 괴로우니 비록 다른 노비로 취급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역사에 이바지하며 어찌 본래 있던 자만 하겠습니까? 참 근데 이미 응모한 자까지 아울러 중지시키도록 하소서했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응모한 자는 중지시킬 수가 없다. 다만 이제부터는 응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7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선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7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우찬성 어색영 광천군 이익극증 호조참판 권건 이조참이 이집 예조참이 안침 병조참지 이평 형조참이 윤탄 공조참이 김무에게 명하여 수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을 교감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7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청성부흥군 심해 광릉부흥군 이극배에게 괴장을 하사하다. 선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7일 경신 여섯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박철선을 의금부에 가두어뒀는데 지금 북쪽 도원수가 이미 강을 건넜으니 군문해야 하겠다. 그러나 의금으로 하여금 군문하게 하면 아마도 연좌시켜 잡아들여 형을 남용하는 패단이 있을 듯하므로 내가 직접 공문하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였는데 정경조 권경이 주위는 아뢰기라 비록 의금부로 하여금 공문하게 하더라도 반드시 모두 품지해야 할 것이니 어찌 형을 남용하겠습니까? 직접 공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사가 돌아올 시기가 가까워졌으니 우선 조금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 의는 아뢰기라 지금 직접 공문하셔도 과합니다 하였는데 정교하기라 도원수는 내가 신임하는 터인데 도원수가 어찌 내 마음을 알지 못하겠는가.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를 정하는 것은 불쾌한 일이니 내가 영안도로 보내어 참수시켜 군사들에게 두루 보이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아니 모두 아뢰기라. 그 말이 영안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만약 군사들에게 두루 보이게 되면 많은 사람은 귀를 놀라게 할 것이니 군사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주의를 정하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7일 경신 일곱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 이의인 등이 차자를 올려 봉선사의 쌀과 면포를 내려주는 것이 불가함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선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7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좌부승지 권경이가 와서 복명하였다. 임금이 인견하니 권경이가 아뢰기를 신이 이달 초 1일에 선위하고 초 1일에 습진하고 초 3일에 신이 경성을 출발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강의 얼음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니 권경이가 아뢰기를 그때는 날씨가 여전히 따뜻해서 얼음이 얼지 않았는데도 도원수가 이미 권경우를 보내 부교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다만 그곳에는 칡은 많이 생산되는데 갈 때는 적습니다. 칡은 물에 가라앉지만 갈 때는 뜸으로 만약 칡으로 부교를 만들면 아마도 빠질 위험이 있을 듯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김곤을 보내 여덟 군데나 나무다리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군사가 언제쯤 건너갈 예정인가? 아니 권경이가 말하기를 오늘 처음 건넜습니다. 15일에 이 계동을 먼저 보내어 얕은 여울로 몰래 들어가서 피인들이 왕래하는 길목을 차단하여 다리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아홉 도장의 이름을 일으켜 응냥, 호분, 골격, 용냥, 표확, 사후, 뇌분, 화열, 풍치라고 하였는데 한 도장에 각각 15대장이 있으며 한 대장이 각각 25명의 군사를 거느리는데 아홉 도장이 거느리는 군사를 총계함 3천여 명입니다. 그들로 선봉을 삼고 기치를 새롭게 만들어 각각 장수 이름을 쓰고 대장은 각각 자호를 써서 구별하였습니다. 아홉 도장으로 이 거인, 홍정로, 육한, 유자영, 정유지, 김계종, 황형, 변극곤, 엄기손이고 대장도 모두 문제가 있는 명사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허종으로 중군을 삼고 이 계동으로 좌아장을 삼고 전임으로 우아장을 삼아 각각 군사를 거느리고 계속하여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또그 다음에는 진서에 따라 설치하였는데 오위의 중위장으로는 왕종신이 구호를 나누어 들어가게 했으며 또다시 성전을 전원장, 이괭을 중원장, 한충인을 후원장으로 삼아 각각 군사를 거느리게 하였는데 전원장은 을지를 지나 둔병하고 중원장은 을지의 위에 이르러 둔병하고 후원장은 을지의 아래에 이르러 둔병하게 하였습니다. 선봉이 만약 님하차를 공격하여 포로를 잡게 되면 원장에게 넘겨주고 들어가서 도구를 공격하며 새 원장은 대군이 돌아올 때까지 군대를 거느리고 움직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군기가 가까이 다가왔으므로 만약 팔운의 군조를 다 모아서 습진시키려면 아마도 늦어질 듯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만 앞선 운의 군사들이 이르는 대로 모아서 습진시켰는데 군마가 장건하였습니다. 400여 명으로 적의 형세를 만들어 접전하는 것처럼 하였는데 사졸들이 날쌔고 용맹하여 산비탈을 오르내리므로 험한 곳을 달리기를 마치 평지처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의 기계가 엄정하고 기치가 선명하였으며 새로 만든 방패가 채색에 화려하게 빛나서 말이 놀라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였으며 또 사졸들이 용감하여 모두 선봉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염려되는 것은 다만 피인들이 도망하여 숨는 것일 뿐이다 하였다. 권경이가 또 아뢰기를 원수는 야당지와 온성에 사는 야인, 영수 등 5명이 경성에 구류하여 두었는데 선의하는 날 원수가 술과 고기를 보내어 대접하니 야당지가 말하기를 지금 떠나고자 하였으나 국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다만 어떤 길을 경유해서 들어갈 것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고 함으로 도로의 사정을 물어보았더니 안전자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처럼 평탄하다고 하였습니다. 또다시 거리를 멀고 가까움을 물어보았더니 대답하기를 여기서 울지까지 3, 4일의 길이고 울지에서 니마차까지가 일식이며 니마차에서 도골까지가 3, 4일 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성경의 말과 대략 같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야당지가 말하기를 니마차로 들어가지 말고 곧바로 도골로 돌아가면 돌아오는 길이 더욱 가깝다고 하였고 영수는 말하기를 비록 니마차가 사는 곳을 거쳐간다고 하더라도 도골에서 돌아오는 길의 거리는 다르지 않다고 하였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야당지 곧 니마차의 사람이므로 그 들어가는 공격하는 것을 싫어하여 이와 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신의 일찍이 본도의 군수가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가서 물어보았더니 수령들이 모두 말하기를 국가에서 비록 다시 군사를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군수는 능력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7일 경신 9번째 기사.
원수 허종이 아랭그를 승정원에 내려주고 이어 선교하거라. 이것은 원수가 전을에 밀게 한 글이다. 이제는 군사가 이미 강을 건넜으므로 이 보여주는 것이다 하였는데 그 내용에 이르기라. 1. 운성경내의 가을 나이가 예 거주하는 올즈캅의 아랑계는 그들 동료 중에서 장수라고 일컫는 자입니다. 신이 운성에 이르러 그를 불러 도로를 탐지하는 일을 말하였더니 어렵지 않게 승낙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일이 만약 누설되면 그들이 반드시 듣고 도망할 숨을 것이니 원컨대 영공은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합니다. 나는 비록 부모와 처자에게라도 명세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뿐인 동생이 재력이 나보다 더 나으니 데리고 갈 만한 지만 사람이 많으면 종족이 쉽게 드러날 것이므로 영공이 사람을 보냄에 있어 3, 4명이 넘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가는데 4일, 돌아오는데 2일, 오가는데 다만 6일 내로 할 것이니 영공은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지식이 있고 용감한 자를 보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해산 처음 절제사 김장소는 처음에 성준의 군관으로 내려왔었는데 이어 본직에 차장되었으나 아직 부임하지 않고 성준에게 있습니다. 성준의 군관으로서는 오직 그 사람만이 시킬 수 있으므로 신의 군관인 고숙례, 윤승경 등과 세 사람을 아량계 형제와 함께 오는 초사일 들여보내려고 하는데 돌아오면 치게 하겠습니다. 1. 김장손, 윤성경, 고숙례를 아랑계 형제와 함께 이달 7월 초 4일에 들여보냈는데 초 7일에 회병에 와서 말하기를 초 4일 이경에 온성에서 강을 건너 강가에서 행장을 꾸리고 3경에 출발하여 서쪽으로 향해 국사당 고개에 이르니 날이 밝았습니다. 고개를 살펴보니 별로 높지도 않고 좌우가 넓어서 300여 명이 나란히 갈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서북으로 향해 출발하여 가통, 남나 두 작은 고개를 넘었는데 이두 고개는 평지에 비해 조금 높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라고 한 것이나 다만 비탈만 졌을 뿐그 너비가 4, 500보 남짓하였습니다. 남나 고개에서 하순수를 건너가는데 그물이 세 굽이가 쳐서 흘러 큰 들을 지나 가을 나수와 합류하는데 그 들판의 길이가 7, 8리가량이고 너비는 1, 2씩 남짓하였습니다. 하순수에서 작은 언덕을 넘어 한 자갈밭에 이르니 길이 매우 비좁은데 위에는 석산이 있었으며 높고 험준하여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강물이 있는데 좁은 곳에 7, 80보 남짓하여 말이 나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강 가에는 큰 돌이 넓고 펀펀한데 만약 얼음이 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또 아랑계가 말하기를 지금은 비가 와서 물이 불어났는데 만약 물이 줄어들면 건널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 모래밭에서 북쪽으로 향하여 암석 밑을 지나 큰 들을 지나서 높은 언덕을 넘어 저물역에 그을 가게의 고성에 이르렀는데 그 성은 들큰들 복판에 있었습니다. 성모퉁이에 말자치가 있었는데 찾아보니 두 마리 물을 건너 북쪽으로 간 것이 오래지 아니하였으며 아마 올즈캅이 어둠을 타고 앞에 간것 같았습니다. 초경남짓하여 또다시 작은 자갈밭에 이르렀는데 길이 좁아서 겨우 5, 60보 남짓하였고 그 자갈밭 아래에는 강물이 있는 깊어서 건너기가 어려웠으며 얼음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갈밭의 오른쪽 산의 바위도 없고 또 나지막하였으므로 행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경 남짓하였으나 보울 아이 고개에 이르렀는데 그 고개도 높고 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로부터 서북쪽으로 향하여 울지 고개 아래 이르렀는데 아람개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기에서 울지 고개 위에서 20여리이며 길은 셋이 있는데 고갯길은 험하지 아니하여 비록 수목은 우거졌으나 인마가 헛되져서 갈 수가 있습니다. 올즈캅이 사는 곳은 평탄하고 장애물이 없으므로 고개 위에 있으면 그들의 여사를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이 사는 곳은 거리가 일정하지 아니하므로 가까운 곳은 일식 남짓이고 먼 곳은 2, 3식 남짓합니다. 그대들이 비록 가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사할 때는 내가 마땅히 길을 안내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또 조금 전에 본 말자취는 반드시 사람이 타고 간 것인데 만약 우리들이 온 것을 알고 길에 속시 대기하고 있기라도 한다면 우리들 몸이야 아까울 것이 없지만 다음 나라의 성공은 기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마땅히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고 함으로 대답하기를 장수의 명을 받고 왔는데 만약 명을 어기고 급히 돌아간다면 반드시 큰 꾸지람에 들을 것이니 오름지기 고개를 넘어 적의 소굴을 탐지하고서 돌아가야 할 것이다고 하였으나
리앙계가 앞서 한나를 고집하면서 따르기를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삼경에 회정하여 날이 새일 무렵에 앞서 말한 암석 밑에 이르렀고, 저물녘에 국사당 고개에 이르렀고, 이경의 강가에 이르렀으며 삼경의 강을 건넜습니다고 하였는데, 김창선 등의 한말은 대개 이와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그곳의 산천 도로를 그리고 이수와 진을 칠 곳도 아울러 기록하여 승상께 바칩니다. 다만 김장선 등이 적의 서울까지 가보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 신의 생각에는 합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다시 보내어 저들 땅의 형세를 탐지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다만 올적합 등이 와서 말하기를 올적합의 군사를 모아온다고 하였는데, 그 말이 사실이면 아마도 중로에서 만날 듯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지하고 8월에 달이 밝기를 기다려 다시 보내고자 합니다. 1. 이번에 보내주신 유지서장 가운데 경이 아닌 것을 보고 기사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히 알았다. 경은 방략을 잘 세우고 조치를 잘했다고 할수 있다. 경이 말한 것은 내가 한결같이 따라서 경이 큰 공을 세우기를 기다리겠다. 또이 세경의 말을 듣고 무양함을 알았는데 내가 매우 기쁘게 여긴다. 도들이니 본도의 농사가 상당히 좋은 풍년이 들었다 하니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는 마음이 있음을 더욱 알겠다. 이미 경을 명하여 장수로 삼았고 다시 사람을 선발하여 부장을 삼았으니 기계를 이롭게 하고 군사와 말을 훈련시켜 각각 출사하게 하는데 다시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또 이번 북정에서 니마차는 가능하지만 도골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는 자도 있다. 그러나 이번에 포로되었다가 도망해온 달생 등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건대 어찌 니마차만 의심하고 도골은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반드시 말하는 사람의 말을 가지고 꼭 믿을 수 있다고 여기지 않고 경이 앞서 말한 것이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고 간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변방 이래 밝지 못한 데다 군사에 관한 일은 머리서 제어할 수 없으므로 대략 들은 것과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경에게 유시하는 것이니 경은 상냥해서 다시 아래라고 하셨습니다. 신의 명을 받은 이후부터 모든 시행하는 일에 대해서 밤낮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얕고 더러 유실한 것도 있으므로 우려됨이 만극합니다. 다만 믿는 것은 묘산이 훌륭하고 군사가 강직해서 장건함을 믿을 뿐입니다. 성저 야인이 말하기를 지난봄에 침범한 자들이 비록 도굴의 여러 종족이라고 하지만 올적합도 반드시 함께 왔을 것입니다고 하였는데 이로써 말한다면 모두 마땅히 토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년에 포로되었다가 쇠안한 사람 모두 니마차나 도굴에서 왔으니 니마차와 도굴의 죄는 다른 부락보다 더욱 중합니다. 그러니 이번 거사는 마땅히 니마차와 도굴로 명분을 삼고 여러 부락에 통은하기를 죄는 도굴과 니마차에게만 있고 다른 사람은 관계가 없으니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또 서로 돕지도 말아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고서 그들이 망설이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동안에 곧바로 소혈을 덮쳐서 피차를 못지않고 남김없이 죽이거나 사로잡는 것도 병가의 한 방법입니다. 또 피인들이 말하기를 도굴과 니마차 및 여러 종족들이 남녀간에 서로 혼인하여 섞여 사는 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굴의 부락은 그 지역에 별도로 있으니 마땅히 적의 소굴에 깊이 들어가서 비록 다 잡지는 못하더라도 모두 불태우고 짓밟아서 천유를 보인 후에야 사람의 마음을 상쾌하게 할 것입니다. 다만 피인들이 말하기를 니마차에서 도굴까지 천천히 가면 4일 길이고 급히 가면 3일이면 이를 수 있다고 하였으니 반드시 지름길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니마차에서 사람을 사로잡는다면 그 지름길을 알수 있을 것인데 다만 니마차가 뒤에서 기다렸다가 험로를 끊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 가서 조치할 일일 뿐이고 지금 미리 가부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은 이와 같으니 삼가 성상께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7일 경신 10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선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8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선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8일 신묘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황사효 장녕 영면이 아뢰기를 봉선사의 쌀과 면포를 내려준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선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8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사관 황사효 등이 차자를 올려 봉선사의 쌀과 면포를 내려준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선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8일 신묘 네 번째 기사 명하 영도능 이상을 불러서 박철산에게 단죄할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심해 연필상 홍황 예급배 윤호는의 은논하기라. 말의 근거를 추문하여 영안으로 보내어 참수하여 군사들에게 두루 보이는 것이 비록 통귀할 듯하지만 사체에 있어서 어떻겠습니까? 그 돈은 인심이 어리석어서 반드시 소란스럽게 되일 것이니 군사를 하예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법으로 처치하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라. 만약 군사를 해산시킬 때까지 기다렸다가 군문하면 이는 오히려 원수의 마음을 의심하는 것이 된다. 그도의 백성이 아무리 어리석다고 하더라도 대신을 모의한대로 죽여서 군사들에게 두루 보이는 것인데 무슨 불감이 있겠는가 하자 심해 윤필상 홍응이 아뢰기라. 비록 군사를 해산시킨 뒤에 군문한다고 하더라도 어찌 허종의 마음을 의심하는 것이겠습니까 하고 이급배는 아뢰기라. 만약 말의 근거를 추문한다면 연좌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인데 허종이 듣게 되면 어찌 황공하지 않겠습니까? 하사 여유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라. 아직 가둬두도록 하라 하였다. 성교실 258권 성종 22년 10월 19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유성이 나타나다. 성교실 258권 성종 22년 10월 19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봤다. 성교실의 258권 성종 22년 10월 19일 임술 세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다 지평 유경과 정원 권유가 봉선사의 쌀과 면포를 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지사 이익을증이 아뢰기를 성균관의 제기와 서책은 관장하는 자가 없어 유실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구인관으로 하여금 전담하게 하고 사가 만약 다 차지 아니하였으면 비록 대간이나 수령이라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사는 근무 일수를 말한다. 성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9일 임술 네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9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검토관 남세주가 아뢰기를 곽인의 딸에게 일찍이 허혼하도록 명하였으므로 그 집에서 이미 납채까지 하였는데 지금 다시 검혼한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그대들이 말이 옳다. 다만 전일에 차자에서 당 태종의 정시를 맞이한 일을 인용하였으므로 내가 매우 놀랐었다. 곽인의 딸은 내가 스스로 맞이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만약 이미 납치한 것을 알았으면 비록 세민의 집안이라 하더라도 불과한 것인데 더구나 광양군의 집안이겠는가? 광양군이 검혼했다는 말을 들었으면 곧 다른 집으로 납치했을 것이니 지금 비록 다시 허혼한다고 하더라도 광양군이 어찌 다시 곽인의 집과 혼인하기를 의논하겠는가? 그렇다면 검혼해도 무방할 것이다 하였다. 남세주가 다시 아뢰기를 봤던 정교의 이르기를 비록 이미 납치하였더라도 거문한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대신과 납치한 것을 알고서 거문하였겠는가?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였다. 정교를 봤던 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인데 그대들이 말해주니 내가 매우 기쁘다 하고 승지당에게 말하기를 정교를 봤던 것이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가? 나의 마음은 이미 그렇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하지 아니한 일을 가지고 승용을 해서 잘못 전한 것이 옳겠는가? 상진이 잘못 전했으면 책임이 상진에게 있고 승용을 해서 잘못 들었으면 책임이 승진원에 있다. 내가 옛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항상 분개하였는데 내가 직접 감히 그렇게 하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9일 임술 여섯 번째 기사 영도령 이상을 빈청에 불러놓고 이의적 등을 추국하게 하였다. 허황의 공초에 이르기를 신이 사관으로 있을 적에 정한 이적이 소초를 가지고 원중에 보여주었는데 무려 십여 조항이었습니다. 신 등이 그것을 보고 말하기를 이 소가 간혹 지나치고 절실하지 않은 일도 있으니 건정하여 공동으로 아뢰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했는데 며칠 뒤에 헌납 난기가 서연에서 사관원으로 나와 신 등에게 말하기를 좌정은이 오늘 단독으로 상소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신이 말하기를 정은이 차라리 우리들을 그러다고 여기서 단독으로 상소한 것이 아니겠는가? 마땅히 피험해야 할 것이다 하였더니 남계가 만류하며 말하기를 그렇게 한다면 이는 동료끼리 서로 해치는 것이 될 것이다 하였고 신도 생각하기를 스스로 지은 소이니 비록 단독으로 상소하였다 하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적도 사관원의 이름으로 신이 모르는 체하고 묻기를 어째서 늦었소 하니 이적이 말하기를 오늘 상소하고 왔기 때문이오 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이미 건정하여 공동으로 아뢰기로 의논하였었는데 어찌하여 단독으로 상소하였소 하였더니 이적이 말하기를
내 사람에도 단독으로 상소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단독으로 상소하였을 뿐입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그때 원종에서 고론의 말을 신의 계인 일기에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신의 일기를 본다면 알수 있습니다. 하므로 영의정 윤필상이 힐난하기를 그 고론이라는 뜻은 어떤 것인가 하니 허황이 말하기를 신등이 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적이 처음에 상소로 인하여 선정관에 제수되었으므로 이번에도 단독 상소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였다. 남계의 공초에 이르기를 이전에 신이 서연청에 나아갔더니 원리가 보고하기를 정원이 상소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그 까닭을 묻고자 하여 원리를 시켜 오라고 청하였더니 이적이 대답하기를 이미 상소의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신의 본원에 이르러 그 일을 자세히 말하였더니 허황이 비염하고자 하는데 신이 만류하였습니다 하고 안진성의 공초에 이르기를 이적이 사관원에 이르러 말하기를 시패를 가지고 상소하고자 한다 하였는데 신은 그 말을 듣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에 소초를 가지고 와서 원중에 보여주었는데 그때 신은 사준으로 인하여 미처 볼 여가가 없었으니 소지를 내어준 것은 신이 아는 바가 아닙니다 하고 오성동의 공초에 이르기를 어느 날 이적이 퇴근을 하고 신에게 말하기를 내일 아침에 우리 집에 와서 상소문을 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이적의 집에 갔더니 이적이 소지를 내어놓고 신으로 하여금 쓰게 하였는데 이튿날 상소한 것입니다 하고 이적의 공초에 이르기를 원중에서 장차 상소하고자 하여 각각 시패를 말할 적에 유윤계문 말하기를 경연에서 마땅히 성리학을 강해야 할 것이다 하고 허황은 말하기를 마땅히 상참과 경연에 나오시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고 남기는 말하기를 야인과의 호신은 불가하다 하고 안진상은 말하기를 내 수사의 장례는 옳지 못하다라고 하였고 그 아래 여섯 조항은 신의 의견이었습니다. 원중에서 신으로 하여금 차자를 기초하라고 함으로 초하여 보여주었더니 모두 말하기를 건정한 뒤에 올리는 것이 좋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건정하지 아니하므로 어느 날 신이 원중에서 말하기를 이 소를 만약 공동으로 아뢰지 않는다면 내가 단독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하고 하였더니 모두 단독으로 올려도 무방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유윤겸은 탄핵을 받고 집에 있었는데 신이 찾아가서 말하였더니 그도 무방하다고 함으로 신이 즉시 장모에게 소지를 청해 얻어가지고 오성동으로 하여금 상직방에서 상소문을 쓰게 하였는데 해가 저물어 겨우 2, 3행을 썼었습니다. 그 이튿날 신이 국기일이어서 집에 있었으므로 오성동을 불러서 쓰게 하였으나 그때도 다 쓰지 못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진생을 본 다음에 신이 즉시 예고를 하여 올렸습니다. 선운을 가지고 본원에 돌아와 말하였더니 안진생은 말하기를 주하정은 재직한 지 오래되지 아니하였는데 이렇게 일을 말하는데 나는 재직한 지 3년이 되었으나 한 가지 공로도 없었다. 성상의 연애가 그러함을 일찍부터 알았으면 어찌 함께 아뢰지 아니하였겠는가 하였고 남기는 말하기를 그렇게 간합하실 줄을 일찍부터 알았으면 같이 의논할 것인데 어찌 함께 아뢰지 아니하였겠는가 하며 허황과 남기가 서로 미소하였습니다 하였다. 공문을 마치고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반복하여 힐문을 하였으나 그들의 말은 의금부의 초사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만약 사실을 들어 밝혀내려면 반드시 형장을 써야 할 것인데 만일 이전의 일임으로 굳이 끝까지 추궁할 필요가 없으니 성상의 재량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의 생각에 이적은 발명할 실마리가 있는 듯하다. 대체로 대간이 상소할 때는 아전을 많이 거느리고 예고라에 올리는데 그 입기한 말과 반락한 사이는 아전이 원중에 전하여 통지하지 않은 것이 없다. 가령 이적이 허황의 등의 일을 가지고 상소하였으며 허황 등이 마땅히 스스로 비염하고 물러났을 것이고 만약 공공연한 일을 가지고 동료들과 의논하지 않고 단독으로 상소하였으며 허황 등이 마땅히 합사하여 탄핵하였을 것인데 오히려 허황 등이 처음에는 함께 의논하고서 굳이 숨기는 것이 아닌가? 만약 사실을 밝혀내고자 한다면 마땅히 먼저 이적을 장신하고 다음에 허황을 장신하여 사실을 말할 것을 기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래 죽을 죄가 아닌데다가 이와 같이 추운 겨울에 목숨이 끊어질까 염려되기 때문에 형조하지 않는 것이니 다시 생각해서 각각 사실대로 대답하라 하였는데 이적 허황 등이 또다시 처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허황에게 전교하기를 이적이 단독으로 상소하였는데 그대들이 어찌하여 논박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니 허황이 말하기를 그때 신은 논박하고자 했으나 남기가 만류하였으므로 탄핵하지 아니하였는데 신이 사실주가 있습니다 하니 남기에게 전교하기를 그대는 어찌하여 만류하였는가 하므로 남기가 말하기를 신은 정의가 두터운 동료끼리 서로 해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만류했던 것입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이들이 비록 옥수이나 모두 조사이다. 그리고 지금 날씨가 좋으니 각각 술석 잔씩 주도록 하라 하고 정성들에게 전교하기를 이는 10년 전에 사면된 일이므로 항신할 수가 없다. 더구나 이적은 환득환실한 사람이니 사람이 아니니 내 아울러 내버려두고 그 전대로 재직하게 하라 하였다. 호시는 외국과의 교역을 하던 무역장이다. 일본의 상인과는 남쪽 해안 포구에서 여진의 그레저와는 압력강 두만강 유역의 변경에서 각각 교역을 하였다. 환득환실은 논의 양아편에서 공자가 말하기를 비루한 자와 함께 어찌 임금을 섬길 수 있겠는가 하고 그러한 자는 이익이나 지위를 얻기 위하여 근심하고 또 얻으면 잃어버릴까 하여 근심한다 하지 않는 바가 없다고 한 것을 말한 것이다.